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달려있는 사과들도 대부분 상처가 나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분 돌풍에 떨어진 겁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다리에서 사과 작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불었었습니다. 이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도 들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근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풍속은 초속 3에서 4m 정도.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라 강풍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가까운 기상관측소 3곳 중에 1곳 이상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선 거리는 가깝더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과수원보다 관측소가 낮은 곳에 있으면 실제 상황에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또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또 저희가 3개까지 하는 이유도 하나만 잘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수확을 앞두고 낙과 피해를 본 농민들은 보상은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 산정 기준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